세계 각 국가는 자국만의 특징을 담아내는 대표 동물을 선정하였습니다. 나라의 대표 동물은 실존하는 것에서부터 신화 속에 등장하는 것까지 다양한 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가의 대표 동물을 알아보겠습니다. 수탈계 야생성, 시민적인 느낌, 용감함이 프랑스의 기질과 동일시되었습니다. 16세기부터 프랑스 왕들은 조각이나 주화에 수탈계 그림을 넣게 되었고 대혁명 시기에는 프랑스의 상징물로 폭넓게 사용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시민은 수탁의 형상으로 만든 모자를 쓰고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에는 부엌 찬장 꼭대기에 모여 그릇이나 테이블 등 일상생활에 수탁의 모습이 깃들어 있습니다. 베트남인들에게 물소는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옛날부터 농업국가이고 물소가 오래전부터 가축화되었으며 농경용과 사형용으로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 시골에는 어린아이들이 물소를 몰고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소는 부지런해서 논농사에 더없이 좋은 일꾼이며 황소보다 힘도 훨씬 세고 강한지라 자연스럽게 베트남을 상징하는 동물이 되었습니다.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 코끼리, 특히 흰 코끼리는 태국의 역사와 문화에서 대단히 고귀합니다. 영광, 용기, 관용, 장수 등의 의미가 있으며 과거의 왕실권 위에 상징으로 전쟁에서 왕실마차에 이용되었고 특히 흰 코끼리는 태국 국기의 붉은 바탕에 그려지기도 하였습니다. 태국 코끼리들은 온순하며 영리하여 쉽게 조련이 가능하여 힘든 노동이나 작업이 가능하고 명령을 잘 듣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영국 남서부에 있는 영국 구성국 중 하나인 웨일스는 국기부터 붉은 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아서왕 전설에서 유래된 것으로 마법사 멀린 이야기에 등장하는 붉은 용과 하얀 용의 싸움은 웨일스와 앵글로 색슨족과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인도 전체 종교의 다수를 차지하는 힌두교에서 소는 신성하며 존경받는 동물입니다. 힌두교의 신중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아디티가 항상 끌고 다니는 동물이 소이기 때문에 많은 인도인들이 소의 모든 것, 심지어 배변까지 신성시합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소의 배변으로 목욕하거나 먹는 등에 의해 못할 행위도 일어납니다. 눈표범은 설표 또는 회색표범이라고도 하며 아프가니스탄에서 바이칼 혼미 티베트 동부에 이르는 중앙아시아 일대에 분포합니다. 눈표범이 왜 대표 동물이 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지만 표범 특유의 멋진 외모와 용맹함, 그리고 아프간 산악지대에 많이 분포하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영국 제국 시절부터 왕실의 문장에는 왕관을 쓴 사자가 등장하였습니다. 영국에서 사자는 신앙의 수호자, 고귀한 기사의 상징으로 칭송받습니다. 옛부터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은 곰으로 켈트족과 게르만족은 곰을 숭배했는데 이에 대응하여 기독교에서는 사자를 지켜세웠다고 합니다. 몸은 물고기고 머리는 사자인 상상의 동물입니다. 하반신의 물고기는 항구 도시를, 상반신 사자는 사자의 도시인 싱가포르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머라이언상이 싱가포르 곳곳에 있는데 국가에서 공인된 것은 단 5개입니다. 곰은 러시아의 마초적인 분위기를 잘 나타내줍니다. 현재 러시아의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의 상징도 곰이며 러시아는 약 10만 마리의 불곰이 서식하는 세계 최대의 곰 서식지입니다. 모스크바, 소치올림픽의 마스코트가 각각 불곰, 북극곰인 것을 보면 러시아인의 곰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캥거루는 호주의 대표적인 특산종 중 하나로 호주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캥거루의 수가 많을 만큼 흔합니다. 호주의 도로를 다니다 보면 캥거루가 도로를 지나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컷 캥거루를 자세히 보면 팔뚝 근육이 엄청나기 때문에 무시하다가는 큰 코 다치기 쉽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국가 가봉의 대표 동물은 블랙팬서로 유명한 흑표범입니다. 흑표범의 용맹함과 담대함은 가봉 국민들의 쉽게 굴복하지 않는 성향을 잘 드러냅니다.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동물로 사천하라는 큰 나무에 살며 용을 잡아먹을 정도로 거대한 환상 생물입니다. 대자제천이란 구세주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이 새의 모습을 빌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항공사의 마크에도 가루다를 쓰고 국가 공식 휘장에도 그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고 전해지는 전설의 말입니다. 북한에서는 천리마 운동이 대중생산 운동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당에서는 자강력 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천리마를 내세우는데 이 외에도 철도, 축구대표팀의 상징에 천리마를 사용합니다. 로마의 선조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일화로 로마의 상징이 되었고
로마의 후손인 이탈리아도 이를 계승하여 늑대를 좋아합니다. 잘생긴 외모와 강인한 카리스마로 이탈리아인들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페루의 대표 동물로 세계에서 크기가 가장 거대한 새로, 페루 신화 설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늘의 신으로 여겨집니다. 콘도르는 실제 남아메리카 페루 주변 고산지대에 서식하며 멋지게 생겼지만 시체 썩는 냄새와 배설물 냄새로 가까이 접근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수중 생활을 하는 귀여운 주목 포유류로 캐나다 5센트 동전에서 비버의 모습이 새겨질 만큼 사랑받는 동물입니다. 캐나다인들은 예로부터 비버의 모피와 가죽을 얻어 무역의 번영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항상 비버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진다고 합니다. 야타가라스는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새로, 크기가 거대하며 다리가 3개인데 각각 천, 지, 인을 상징합니다. 일본 서기엔 이 새를 태양신의 사자로 고귀하게 여겨 신사에서 숭배하고 있으며 과거 요망한 감은 문장으로 현재는 일본 축구협회의 엠블럼으로 사용됩니다. 팬더는 귀여운 외모로 전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지만 중국만큼 국가적으로 애정을 가진 경우도 드뭅니다. 정부 차원에서 발 벗고 나서 팬더와 관련된 엄격한 제도로 팬더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팬더를 밀반출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사형에 처한다고 하니 이 정도면 팬더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서 팬더를 국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세계 최강 초강대국 미국의 상징동물은 독수리. 정확히 말하면 독수리 중 강인한 외모를 지닌 흰머리수리입니다. 1782년 미 의회에서 국조를 정할 때 흰머리수리와 칠면조가 경합하였는데 일부 다처제인 칠면조와 달리 일부 일처제였고 잘생긴 외모 덕분에 흰머리수리로 최종 결정됩니다. 미국의 공식 인장을 보면 양발에 13개의 화살과 올리브 가지를 쥐고 있는데 이는 13개 주의 의지라 하나로 통합했다는 의미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호랑이를 신의 영물로 신성하게 여겨왔습니다. 민족화나 벽화의 주인공으로 기상을 뽐내기도 하며 전래동화나 전설, 설화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였습니다. 나쁜 귀신이나 역병을 물리친다 하여 숭배했고 호랑이의 강인함과 용맹함을 배워서 적을 순식간에 제압하고자 했습니다. 거기에 한반도의 영토 모습을 호랑이로 묘사하는 등 사랑이 각별합니다. 이처럼 호랑이는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온 수호신으로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이 깃들어 있는 동물입니다.